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재봉틀 바늘의 종류와 가정용 재봉틀과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늘 호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네 가지 호스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밑에 샵이 있고 9라고 써 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이렇게 9부터 11, 14, 16 이렇게 네 가지 숫자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얇은 원단을 재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9호 바늘은 60수 정도의 얇은 아사 원단이라든지 실크 원단 등을 재봉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11호 바늘은 40수 정도의 얇은 원단이나 자수 재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14호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봉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입는 셔츠라든지 파우치 혹은 얇은 에코백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정도의 원단을 사용할 때 14호 바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16호 바늘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원단을 재봉할 때 사용하는데요. 10수나 20수 정도의 두께, 저희가 사용하는 두꺼운 에코백이라든지 청바지 같은 원단을 사용할 때 이 16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바늘 호스를 다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청바지를 재봉하는데 얇은 9호 바늘을 사용하면 바늘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얇은 실크 원단에 두꺼운 16호 바늘을 사용하면 원단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바늘 호스도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바늘은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늘이 부러졌을 때 교체합니다. 이거는 재봉하다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바늘이 댕강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늘의 끝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바늘을 교체해줍니다. 가정용 재봉틀의 바늘과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셨을 때 DB라고 써있는 바늘이 공업용 재봉틀 바늘이고 HA라고 써있는 바늘이 가정용 재봉틀 바늘입니다. 두 바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지금 이 바늘은 공업용 재봉틀 바늘이고요. 이 바늘이 가정용 재봉틀 바늘입니다. 이 두 바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업용 바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렇게 굴리면 위에 부분이 동근 모양이고요. 가정용 바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반원 모양이고 한쪽 부분이 납작하고 한쪽 부분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봉틀 바늘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재봉틀 바늘을 교체해 볼게요. 먼저 바늘을 교체하기 전에 재봉틀의 전원을 꺼주세요. 바늘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 쓰는 원단이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세요. 바닥에 깔았으면 바늘대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나사를 돌릴 건데요. 바늘을 손으로 잡고 바늘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나사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늘이 쉽게 빠집니다. 다시 새로운 바늘을 낄 때는 바늘의 평평한 면이 뒤쪽으로 향하고 둥근 면이 내 몸 쪽으로 향하게끔 놓은 상태로 밑에서 위로 아까 뺐던 구멍 위로 깊숙하게 넣어서 다시 손으로 나사를 조여줍니다.
다 조인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세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늘이 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업용 재봉틀에 바늘을 교체해 볼 건데요. 가정용 재봉틀과 동일하게 바늘 밑에 먼저 원단을 깔아주세요. 바늘을 손으로 잡고 오른쪽 위에 있는 나사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돌려서 빼주세요. 공업용 바늘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늘의 끝부분이 움푹 파진 쪽이 오른쪽에 오도록 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높게 깊숙이 넣은 후 다시 나사를 돌려서 조여줍니다. 쉽게 바늘을 끼웠습니다. 오늘은 재봉틀 바늘의 종류와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